저기 이제 가엾게 서 있는 파란색 친구가 제 따릉입니다. 제 베스파. 거미 줄 있어. 근데 방전된 것 같아요.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. 밀어다가 또 걸리기도 합니다. 드디어 제가 미루고 미루던 숙제를 하는 날입니다. 그 숙제는 없네. 아, 없어서 그냥 가야겠습니다. 그냥 가도 해주겠지. 이날을 위해 기다려가지고. 갑시다. 그 숙제는 바로 제가 한 4년 넘게 타던 오토바이를 드디어 폐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폐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4학번 다닐 때 학교 셔틀버스가 셔틀버스 타면 한 30분 걸리는 걸 스쿠터 타니까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스쿠터 타기 시작했는데 그걸 아직도 그때가 17년도부터 탔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타는 겁니다. 아 힘들다 벌써. 아 몇 시 안 걸리지? 에이 그래 큰일 났구만. 자, 이제 번호판을 떼겠습니다. 짠.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이거를? 이걸 푸는 거예요? 네. 여기 안 풀려졌대. 아, 이렇게 하는 건가? 겨울철이나 시동을 절대 걸어줘야 파크를 좀 튕겨가지고 기상적으로 15가 걸려야 배터리가 그냥 이렇게 죽어요. 그 안에 살아먹을 수 있는데 방법이 있겠지. 뭐 아무튼 이 번호판을 들고 국가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쓰고 나면은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. 용산 구청을 갈 건데 30분 네. 거는데 괜찮아요? 30분이요? 오토바이에 얽힌 이야기. 제가 보디빌딩 대회 한두 달 전쯤에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. 그래가지고 발목이 그때 마탱이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스쿼트 계속 하면서 어쨌든 결과는 냈죠. 그러고 난 날 아직도 사실 발목이 아픈데 하여튼 와이프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드디어 그 미루고 미루던 일을 합니다. 용산구청이요. 아 뭔가 내가 그 방송하는 그 시위 그건 줄 알았나 보다. 아무튼 그래서 그 밀린 숙제를 드디어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어디 촬영 하러 오셨네? 여기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. 안에 근무자들 나오면 안 됩니다. 네, 안 찍을 거예요. 이쪽은 상관없는데. 네. 이쪽에는 저 뭐야? 네, 알겠습니다. 용산 열차 금명님. 진짜 20대 때 여기 자주 왔는데 이태원. 클럽 많잖아요. 이제 늙어서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. 용산구청 오니까 생각난 건데 그래서 첫 사업자를 여기서 받았습니다. 그래서 뭔가 갑자기 또 오니까 기분이 약간 이상한데 저 사실 진짜 안전하게 운전하거든요.
속도를 뭐 안 즐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엄청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속도가 나는 오토바이도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정속주행과 제가 할 길을 가고 있는데 불현듯 차가 나타나면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토바이는 없애는 게 맞겠다 없앱니다 제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폐지 완료 치킨 샌드위치 내쉬빌 핫치킨 버거를 먹고 이태원에 제가 좋아하는 치킨 샌드위치 집이 있는데 락파드드림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평일에 애매한 시간에 가면 줄을 안 쓰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맘스터치 많이 먹잖아요 핫소스의 매운맛 그런 느낌 약간 고추 이름 같은 거